자, 안녕하세요. 기도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기도 이러면 절에서 기도하면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절은 뭐 인과율의 입장에서 어떻게 뭐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런 명상주의인데 뭐 기도 뭐 가피 그 다음에 공덕 복덕 뭐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쌉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종교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봉착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저는 뭐 그때 생존해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맨 마지막에 지미 카터 우리 땅콩 장사라고 그 당시 했었던 그분이 이제 한미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저거 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무슨 이희도 박사인가? 그렇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그런, 뭐 모르겠어요. 전 뭐 제가 알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그냥 그런 썰이 있었어요.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암호명이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결국 한 바퀴 돌아서 오징어 게임. 아,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그건지 몰랐네.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이 됐잖아. 그런 거 보면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한 건데. 그래서 그때 우리도 핵을 자체로 개발하려고 했었지만 그때 이제 뭐 다 지금은 유야무야가 됐고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걸 포기를 했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제 기억이 뭐 제대로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런데 관심도 없어. 아무튼 우리는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서 이제 핵우산이라고 하는 핵의 보호 속에 존재하는 거고 북한은 그냥 간 거죠. 계속 가서 지금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죠. 그거는 거의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죠. 쟤네 핵 있어. 그리고 그 핵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 수작업으로 장인 정신으로 만든대. 깎아서. 야, 내가, 너네가 그렇게 장인 정신이 투철하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 게, ICBM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걸 못 만들어서, 러시아랑 연합해서도 해서 뭐 이렇게 우주개발 한다에다 터지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 물론 뭐, 결과를 보면 왜 터졌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보면 저런 놈들을 믿고 투자를 했으니까 터졌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고 그 대신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치르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자꾸 어렸을 때라고 하면 그렇고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김일성이 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일제 강점기가 끝났을 때 그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공업 쪽이 좀 많이 있어 공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원이 북쪽에 좀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제 뭐 남쪽에 별 볼 일이 없었고. 아니 다 아시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뭘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개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었고 70년대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새마을운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씩 변동폭들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그런데 걔네가 천리마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오가작통법, 뭐 천리마 운동, 뭐 이런 새벽별 보기 운동. 아니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것만. 걔네는 뭐 새벽별 보기 운동 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일을 한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더니 출가하고 나니까 우리가 새벽별
물고기를 하고 있어. 이게 여기가 북한이냐? 이게 무슨 새벽별을 자꾸 이렇게 보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걔네가 고난의 행군을 하더니 지금도 그 행군이 안 끝났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이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조금 이쁘게 배서 이렇게 미국 쪽에도 붙었다가 중국 쪽에도 붙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나라 중에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 이 기도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핵 개발하고 비슷한 거예요. 뒤지게 힘들지. 뒤지게 힘들지. 그게 난행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힘을 덜 들이고 그 대신에 보호를 받는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호가 되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번에 터졌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보호해준다 그랬거든. 근데 상황 끝나고 나니까, 전쟁이 나니까 어떤 놈이 보호를 안 해줘.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뭐 언론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만 하더라도 소련의 전략 무기들이, 그쪽에 핵무기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핵무기들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핵을 포기하면 뭐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그냥 생각해봐도 그쪽에 핵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주적은 주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럽 쪽이겠죠. 위협 세력은 유럽 쪽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의 핵무기가, 전략적 핵무기가 당연히 전방 쪽에 배치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일 거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맞죠.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도와주죠. 야, 그렇게 뭐 보호해 준다며 그러더니 말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맞나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보호해주면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하나 창업할 수도 있고, 창업하면 제일 좋지. 창업하면 제일 좋아. 제가 요즘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문제가 사실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학회를 내가 하나 만들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학회를 하나 만들어버릴까? 근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회, 다른 여러 학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역할들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내 건 아니니까, 내 게 있을 때하고 또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었을까? 안 그러면 그냥 다른 학회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이용을 할까? 지금까지는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나에 대한 생각,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제 타력이라고 하는, 기도라 가피라고 하는 것은 센 쪽에 의탁해서, 그러니까 왕조를 만들면 제일 좋죠.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 밑에 있으면 되는 거죠. 왕의 보호를 받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이 마음을 바꿔먹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조왕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잘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보약을 내리셔요. 근데 보약인데 다시는 아플 수 없는 보약. 그런 약을 주는 거야.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우크라이나 같이 저렇게 뒤통수를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다행히도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이게 국가 보증 신용 채권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안 나. 부도가 안 나. 그래서 이게 이제 갑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는 내가 나라를 창업하든지, 안 그러면 핵을 개발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힘든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불보살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굳이 그것을 다 하지 않더라도 같이 그거를 이제 숟가락 얹고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창업하면 좋지. 하지만 창업 못하면 그냥 잘하는 사람 옆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같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창업가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퍼. 진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절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제대로 된 주제 한번 못하고 내가 다 뭔가를 만들어내. 사람들은 욕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꿀을 빤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래 하기가 많아. 야, 내가 다 개고생해서 한 거야.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아니, 누가 뭐 이렇게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냥 갖다 박는 거지. 책 만드는 거, 뭐 논문 쓰는 거 다 내가 개고생해서. 책을 만들었더니 책이 안 팔려. 그래서 벚꽃이 하는 구조를 또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서 그 구조를 가지고 내가 팔어. 와, 환장하겠네. 다 내가 해, 다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생이 고달퍼. 힘들어. 그런데, 복력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냥 슬슬슬 되는 거죠.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고달퍼도 자기가 다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절 주지를 했어. 주지를, 좀 좋은 절 주지를 했어. 그 주지를 오랫동안 하다가, 내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 어느 정도 하면 바뀌거든요. 바뀌어. 그러면 우리 같은 창업 스타일의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사람이 이동합니다. 어떤 절 주지 스님은 그게 지위로서 그냥 올라온 주지 스님은 있잖아요. 주지가 바뀌어도 사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걸 만들면 자기가 주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입장이면 그 어떤 그룹 속에서 따라가는 입장이면 그런 자유도는 떨어집니다. 대신 쉽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인지를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게 주한미군.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이상 계속 그게 일종의 볼모입니다.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그 볼모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그쪽으로 뭐 미사일 같은 거 떨어져서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죽으면 미국 국민이 어느 정도 죽으면 9.11 같이 갑자기 미국이 뚜껑이 열리면서 싹쓸이 작전을 합니다. 싹쓸이 작전을 합니다. 그때 그것도 있었잖아. 아프가니스탄 까불면 석기 시대로 만들어주겠다. 야, 그게 외교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싶어. 미국 외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석기 시대로 만들어주겠다. 야, 나는 북한 말고 외교에서 이런 수사를 쓰는 나라를 그 전까지는 본 적이 없어. 요즘은 중국도 센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북한만 그게 북한의 전매 특허였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놀랍지는 않았어. 왜냐면 북한한테 워낙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불바다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표현 하셨잖아.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오대산으로 갔지. 불바다 될까봐. 근데 이거 뭐 불바다 잘 안 되던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늘상 강조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복력이다. 복력이다. 복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다 복이 있어야 일이 저절로 풀려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힘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글자에 주목하거든요. 도덕 할 때 우리가 덕 있잖아요. 덕. 덕스럽다 할 때 이 덕, 이 덕자가 지금은 참 인덕이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쓰는데 그게 춘추전국 시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파워의 의미가 있어요. 힘의 의미가 있어요. 힘의 의미가. 덕의 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안 패더라도 힘이 있어야 말이 먹혀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일본은 미국에 맞아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줄 알지? 한국은 미국에 한 번도 안 맞아봤다니까? 그런데도 버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왜? 이게 전략적인 거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쉽지 않지. 미국의 위상이 지금같이 올라간 게 사실은 걸프전으로 반전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베트남전을 보면서 지금 러시아 같은 상황이었지. 미국이 센 줄 알았는데 저게 그런가?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베트남이 좀 만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쭉 쓰고 나왔잖아. 그런 걸 보고 야 이게 미국인가? 세상은 그렇게 바뀌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있어서 그 다음에 미국이 기울면 그 기운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쌉소리입니다. 믿을 거는 안 되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기운이 그러니까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그 기운이 어디로 오느냐? 동아시아로 온다.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거쳐가는 거고 그게 머무는 건 대륙이다. 그게 처음으로 머무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다. 이런 국뽕이 있었어. IMF 맞고 이제 그 국뽕 다 졸업했고요. 갑자기 국뽕 한참 하다가 97년에 IMF 맞고 꼭 세상은 그런 것 같진 않다. 이게 풍수질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지. 그래서 그때 미국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때 걸프전 때 야, 그거 쥐잡듯이 잡아버렸지. 베트남에서 좀 애가 좀 얼핑한 거 아니요? 동네 바보형 아니었어? 이렇게 인식을 했다가 한 방에 끝났죠. 시작하자마자 야 이렇게 빨리 그때 이라크가 뭐 100만 군데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손 묶어놓고 때렸지.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까? 그러더니 9.11 터지고 나서 진짜 야 그거 작전 펼치는 거 보면 깔쌈했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 맞으면 안 되겠다. 굳이 맞아본 건 아니지만 맞으면 안 돼.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 그러니까 힘은 있고 말로 하는 거죠. 그래도 상대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봐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 싸우지 마라. 그렇지만 싸울 수밖에 없으면 무조건 이겨라. 이긴 사람이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다. 맞은 놈이 손 내밀면 비참한 겁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진짜 거지 같은 속담이 있거든.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더라. 맞아봐. 발 뻗고 자나. 세상은 때린 놈이 발 뻗고 자더라. 제가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맞은 사람이 우리 화해할래? 이러면 진짜 약간 바보같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손을 내밀기 위해서라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병법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벌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벌어지기 전에 경기가 이미 끝나 있는 거다. 전력 차이가 많이 나면. 그래서 굳이 전쟁을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는 좀 떨어지는 것들이 하는 거다. 전쟁 나기 전에 스무스하게 끝내버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힘의 보호를 받는 핵우산이죠. 핵우산. 그리고 이 핵우산에 대한 생각은 유사 이래로 있었어요. 유사 이래가 아니고 원시 사회에서부터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힘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게 이렇게 터지잖아. 팬데믹 터지면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누구는 걸렸는데 감기거리도 안 되고 지나가고 저도 걸렸는데 감기거리도 안 되고 지나갔어요. 독감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지나갔어. 근데 누구는 그걸로 돌아가시잖아.
왜 이럴까? 그리고 똑같이 같이 밥 먹었는데 그 테이블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밥 먹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지.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유전자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요구. 종교적인 요구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궁극점에 올라가면 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재벌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거랑 똑같아. 궁극점에 올라가는 사람은 돼.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 사람 그냥 맨바닥에 자수성가해서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 뭐 그 사람만 있나? 뭐야 메타. 그다음에 저 아마존 이런 거 만든 제프 베이조스나 이런 분들도 다 맨바닥에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아마존에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잖아. 아 그렇게 나오잖아. 할아버지가 너 어디다 돈 이렇게 하냐 이랬더니 뭐 이상한 기업 얘기. 그게 아마존 초창기 이름입니다. 초창기 이름입니다.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분들도 있죠. 하지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재벌을 이겨?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보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너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는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건 100% 맞지.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이 안에서 대통령 안 나온다니까? 이 안에는 없어! 이 안에 없어! 아,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없어! 나오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확률들은 다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있잖아. 원숭이를 컴퓨터 자판 앞에 놨을 때 무작위로 원숭이가 그냥 자판을 치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렇게 해서 햄릿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햄릿을 쳤어. 아니, 확률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존재하는 확률이냐? 존재하지 않는 확률이죠. 여러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지금 한갑이지만 가능해. 그걸 지금 미국 대통령께서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여러분도 가능해. 80에도 가능해. 80에도. 얼마나 희망을 주는 분이야. 바이든 대통령. 선진국은 선진국이지. 왜? 전 세계 사람의 노령화에 희망을 주고 있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 깊은 뜻을 알아야지. 너네는 80에도 할 수 있다. 이걸 희망찬 메시지.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런 대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지. 지금이라도 알면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이불성 행불성의 문제. 중국에서도 그 얘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 그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겁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모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하면 아하.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번잡하지. 자꾸 대통령 하면 욕먹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 차원에서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속성도 있고 그러니까 아유 그거 귀찮으니까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평안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접었지. 다 그렇잖아. 뭐 재벌 뭐 어렵나 다 할 수 있는데 재벌도 스트레스 받는 데잖아. 우리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뚫고 올라가면 돼요. 그 입지전적인 인물들 다 그런 분들이지. 위인전에 나오시는 분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왜 그분들이 위인전에 나오고 위인이라고 할 것 같아?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면 아, 가피나 기도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진짜 언제 끝내는지 모르겠어. 저 행군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주변에 센 나라들이 참 많은데 진짜 아이러니하지. 러시아도 세고 중국도 세고 일본도 세고 미국도 세고 우리보다 약간 쩌리 국가 하나 있는데 동포인데 또라이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일본하고 북한이 진짜 똑같이 잃어버린 30년이야. 계속 얘네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뭐 언제까지 저 고난의 행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행군만 하다가 죽는가 봐.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좀 안 좋고 아니 저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냥 인도주의적이고 그래도 우리 동포고 이러니까 먹을 거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도 돕고 우리가 국력이 성장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 비용이 더 증대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을 안 도와주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그건 뭐 당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쟤네가 죽는 데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 진짜 30년을 하는지 40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군대만 쟤네 10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쫄아붙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아마 한 1년 6개월 정도 할 거예요, 군대가. 그런데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인가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제가 지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우리는 인구가 좀 많으니까 복무 연한이 줄어든 거고 그리고 쟤네는 10년이에요, 10년. 야, 군대 10년이면 내가 미치겠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10년 하면 나 이민 갈 것 같아. 그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인간 세계가 아닙니다. 몰라. 지금 군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게 아수라와 아귀가 섞여 있는 듯한 약간 이런 세계예요. 반지의 제왕 같은 약간 중간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 예. 모든 윤리적 개념들이 약간 다른 시스템이 움직여. 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아. 그런데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가. 근데 그거를 10년을 하라 그러면 사람이 약간 미칠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도 갑니다. 북한은 여자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핵을 개발한다는 건 참 장한 일이지.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이지. 그래서 가피나 복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머리보다도 오히려 복이다. 머리보다 복이다. 중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불교 안에서는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 근데 현장 스님은 복도 진짜 많고 체력도 좋고, 그러니까 머리 좋고 체력 좋고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물 좋고, 야, 그냥 이런 사기 캐릭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20대 중국에 선생이 없었고 그래서 인도를 가려고 했던 거고, 누비온 있고 파미르고원을 두 번이나 넘었고 히말라야를 두 번 넘었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비온 있고, 누비옷이 얼마나 그지 같은지 여러분은 안 입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라. 보는 사람은 따뜻하고 입는 사람은 추운 게 누비옷이에요. 보는 사람은 겁나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솜니부를 그냥 좀 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편하긴 더럽게 불편하고 바람은 자유롭게 통과하고 항아리하고 똑같이 옹기지 옹기. 이렇게 바람은 통과하고 두껍고 불편하기만 더럽게 불편하고 옆에 사람이 보면 뭔가 더럽게 따뜻한 걸 입고 있는 것 같고, 누비옷 이만한 게 얇은 저 바람막이 하나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제가 입어보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누비옷 절대 안 입지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누비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두 자리 뭐 고속버스나 이런 데 두 자리짜리 앉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거기에
한 120kg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따시만한 사람, 강호동 같은 사람이 앉았다고 보면 돼. 옆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양옆으로 앉으면 안전벨트 안 매도 될 걸? 이렇게 파묻혀 있을 걸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누비오 중에서 제가 그냥 자가용 타는 사람은 몰라도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는 사람은 스님들도 나는 누비옷 입는 거를 반대해요. 그리고 저 밀짚모자 절대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밀짚모자 쓰고 지하철 타면 진짜 민폐 엄청나게 끼칩니다. 그 밀짚모자의 칼날이 눈에, 상대방 눈 정도에 맞는다. 그래서 좁은 데 타면 난리 나. 생각을 해봐. 신문도 접어서 읽는 시절에 신문 읽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지하철 타봐. 신문 읽는 사람도 없어. 다 스마트폰 하지. 어떤 놈이 신문 읽어. 근데 그런 시절에 네 명 날린다. 4명 날려, 이거. 그래서 밀짚모자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다. 저거 타면 관계는 없어. 자가용을 타면 관계는 없어. 그거는 뭐, 잠깐 나오는 거니까, 뭐, 밀짚모자를 쓰든, 뭐, 빵모자를 쓰든, 뭐, 김사까시 되든 관계가 없지. 지금 윤리적으로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 머리 참 좋고, 그런데 현장 스님보다 머리가 좋았을 것 같은 사람으로 제가 꼽는 사람이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필. 23살에 죽었어요. 23살이면 요즘 나이로 치면 애가 정신을 좀 덜 차린 상황 정도의 나이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왕필. 근데 왕필이 10대 후반에, 노자주, 그 다음에 뭐 주역주, 주역에 대한 주석서, 노자에 대한 주석서, 이런 글들을 씁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23세 죽었으니까 뭐 할 게 있어. 그렇게 했는데 진짜 주역하고 노자는 주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도전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최종 끝판왕들이에요. 율곡 같은 경우도 순원이라고 노자주를 썼죠. 개뿔도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 책이고요. 아무도 안 봅니다. 이런 주석서 유명한 것만 뭐 몇백 가지 이상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수천 가지 됩니다. 머리 좋다는 사람의 끝판왕의 마지막 도전. 이게 노자 주역이에요. 노자나 주역. 특히 주역이 이제 도가와 유교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주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양반이 만들고 나서 그 양반 주석이 언제, 그 양반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게 언제 깨지냐. 이 사람이 200년에 300년 초사람이거든요. 300년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300년대 초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송시대 때, 1200년대가 돼서, 정이천의 2000의 역전이 나오기 전까지 안 깨졌어요. 주역 주석이.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지 못했다고. 한 1000년 정도 롱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부족하고, 근데 남동시대가 되면 주자의 본의라고 하는 체질이 나옵니다. 주역 본의.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역을 배울 때 2000의 역전,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 그래서 주역 전의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우리가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역 배울 때 그 책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한 3등 정도밖에 안 돼. 3등 정도밖에 안 돼. 노자 주석은, 노자가 유명한 것만 한 2000 종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넘버원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에 글을 썼는데 놀랍지 않아? 근데 23살에 죽었다는 거. 그것도 뭘로 죽었냐면 정치판에서 껄떡거리다가 나도 한 자리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하다가 줄 잘못 써가지고 머리는 천재인데 줄을 못 써지. 이 사람이 이제 좀 얼빙하지. 그런 면에서는 예전에 그것도 있잖아. 뉴턴도 그거 있었잖아. 뉴턴이 주식 투자했다가 혼란을 망했잖아.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그거잖아. 다 날렸습니다, 재산을. 차라리 뭐 천체 움직임이나 이런 건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미친 광기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게 우리 식으로 막 닷컴 버블하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도 안 떨어져. 계산도 안 떨어져. 그거 있잖아.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그 고모 제낄 때. 고모 제낄 때 기억납니까? 고모 제낄 때 4만 원에서 팔으라 그랬잖아. 그럼 지가 4만 원에서 팔았으면 됐지. 근데 그걸 아까 하다가 날리는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전자인가 그럴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때 그게 한 거진 한 몰라 13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걸요. 뭐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닷컴 버블이라고 기억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 못 하시면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 치매예요. 기억 못 하시면. 뭐 젊어서 기억 못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런 거는 다 엄청난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제가 기억은 안 나더라도 제가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게 막 뚜렷하게 기억난다. 에이,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도 그때 들어가기는 조금 그랬을걸요? 아니면 연배가 좀 많이 되신 분은 몰라도 저희나 뭐 이럴 때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저희 나이 때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도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허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는 엄청 우리가 좋은데 그런 허당이 있어요. 그래서 왕필을 보면 참 저게 복인가 싶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구마라 집의 4대 제자 중에 한 명이 승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승조. 조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가 어렸을 때 그걸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감탄을 해요. 무릎을 쳤거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야공을 진짜 잘 이해해요. 잘 이해하고 있어. 중국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고거든요. 지금도 한국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인도적 사유 방식이기 때문에 반야공사상이 제로를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0, 수학에서 0, 0. 자기 값은 없는데 작용은 존재하는 거야. 이 0을 발견하고 0을 이해한다는 게 진짜 인류 역사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굵직한 사건입니다. 0에 대한 판단이 안 됐으면 인류 문명 자체가 얼마나 올라왔을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0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개념이거든.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값이 없다니까?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니에요. 다른 숫자하고 붙으면 값이 생겨. 그러면 너는 뭐야? 물어. 이게 애매해. 아니 진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게 공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0도 나오고 공도 나오고 그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이라고도 하고 0이라고도 하고 동그라미라고도 하고 이렇게 단지 그런 개념들을 나중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대상무역하면서 장사를 잘 하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지금도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아라비아 숫자하고 커피 아라비카. 맞잖아. 커피는 예멘에서 시작됐지만 그걸 유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게 아라비아 상인들이기 때문에 아라비카.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쫙 이렇게 그게 원래 종교 음식으로 붙는 거죠. 철야할 때 잠 안 자고 이러면서 카페인 성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쟤네는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먹으니까 술을 금기시해 버리니까. 이제 또 다른 음료 문화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불교가 발전해서 술에 대해서 배척했을 때 차 문화가 번성하게 되는 거고 못 먹게 하니까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커피 같은 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다시 유교로 유교가 주류가 되면서 술 중심으로 됐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마
러시아와 더불어서 맞짱을 뜰 수 있는 술의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더럽게 퍼먹지요. 아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도수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양으로만 따지면 진짜 엄청 먹는 나라예요. 도수는 러시아 보드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우리나라 소주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잖아.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소주 도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요렇게 가고 있죠. 왜?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것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그걸 몇 병 먹었느냐, 이런 걸 쓸데없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몇 병까지 먹어봤다. 어쩌라고 그거?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짝 먹어봤다. 그러다 너 관짝으로 간다. 그러다 너 학 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뭐 아라비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데, 그 승조라는 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33살이에요. 승조가 전생에 예수였나? 그냥 던져본 거예요. 그런 반응하지 마. 그런 반응하지 마. 그냥, 그래서, 그게 복이죠. 어떻게 보면 복이죠. 그런데 어떤 사상을 남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박복해서 천재방명 스타일로 가는 사람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고흐를 좋아하지만 나는 앤디 워홀이나 피카소 같은 사람이 좋아요. 피카소 이게 약간 이병헌가입니다. 약간 개고기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살고. 이병헌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연기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 자기 본업에 충실하고 연기 잘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병헌 영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그리고 앤디 워홀. 저는 앤디 워홀 참 좋아하거든요. 예술품을 그냥 팩토리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떼돈 벌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책에서 볼 때는 앤디 워홀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 아니 저 뭐야, 마릴린 모노거든요. 근데 그 마릴린 모노가 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 밑에 놈이 만들어서 앤디 워홀 이름을 붙여서 팔아먹었대. 근데 그게 꼴린 거죠, 나중에 앤디 워홀한테. 근데 앤디 워홀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 내가 한 거 맞다로 갔어. 야, 이거 재밌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대표작이 됐어.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지? 그래서 저는, 고우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고우보다는 앤디 워홀이 좋고, 피카소는 좀 별로예요. 피카소 성공, 당대에 성공했고, 다 했는데, 내가 보기엔 약간 좀, 물란한 사람이고, 앤디 워홀이 훨씬 재밌는 사람이에요. 약간, 똘끼가 더 많지. 그리고 구마라집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현장같이 되고 싶은 사람. 인물도 현장 같잖아.